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워스크 남 24/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XG의 팬 여러분들, 또 XG 때문에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XG 관련 반응 영상 리액션 비디오 한편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아, 사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리저리 좀 되게 바빴거든요. 좀 쉬지도 못했는데 이 영상 보고 느슨해졌던 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아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XG가 새로운 뮤직비디오의 티저 영상까지 공개했죠? 뭐 Winter Without You인가? 아, 그거 티저 보고 코끝이 찡한 감동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겨울이 오고 있죠? 네, 따뜻한 음악들이 이제 다가오는 CJ니까. 오늘 제가 얘기해 볼 비디오는 역시나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한 7시간 전에 공개된 그 XG New DNA 수록곡이죠? 제가 좀 극찬했던 곡이기도 한데 인트로 있잖아요. 뭐라고 읽지? 나는 이거 리액션 유튜버들마다 발음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해소누? 히소누? 아무튼 그거 N XG 두 곡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거기에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규 뮤직비디오는 없지만 이렇게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고,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잘 아는 곡이기도 하지만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 또 느낌이 새롭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XG의 칼군무 그리고 아웃핏 이런 것들이 저 너무 좀 놀랐어요. 뭔가 절도 있는 모습? 약간 군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XG 같은 경우는 XG의 New DNA 앨범을 들으면서도 되게 좀 괜찮다라고 느꼈던 트랙인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긴 했네요. 나올 것 같았어요.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자가자가자가자가자. 지금 보시면 저 멤버분들 아웃핏을 지금 잠깐 보시면, 사실 요즘에 여자 패션이 한국에서는 팀버랜드 부츠 같은 느낌으로 여자분들이 어그를 신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전 팀버랜드 부츠가 유행이 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어그가 아니고 팀버랜드 부츠도 아닌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런 느낌의 부츠를 신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저는 이 아웃핏이 카니 웨스트가 전개하는,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알 텐데 그 이지 시즌의 약간 그 룩북 보는 느낌이었어요. 그런 느낌이야, 바이브가. 옷의 컬러나 느낌들도 그렇고. 저는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은 예능 프로를 잘 안 보는데 와, 이거 보고는 감탄했습니다. 아니 무슨 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이야. 와, 제가 춤은 잘 모르지만 이들의 안무가 뭔가 예술성이 느껴진다는 거는 확실히 느껴져요. 와, 아 미쳤다. 와, 안무 보세요. 와, 아니 어디 뭐 대회라도 출전하는 건가? 와, 장난이 아닌데? 와, 전 주린 이분의 그 인트로에 딱 첫 번째 벌스 시작할 때 그 목소리가 전 너무 좋아요. 되게 차분하면서도 절제되잖아요. 와, 근데 저는 이
춤의 이 무브먼트를 더 좋게 만드는 거는 아웃핏 때문인 것 같아요. 약간 그 사막 컬러 같은 그런 느낌의 아웃핏 있잖아요. 제가 아까 그 카니 웨스트의 이지 시즌 룩북 보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,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아웃핏으로 구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저는 스타일리스트가 있다면 되게 잘 의상 선택을 한 것 같다? 의상 제작을 한 것 같다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멋있어. 와, 조명 같은 것도 되게 세련됐잖아요. 광고 보는 느낌이야. 와, 춤도 다들 되게 잘 춘다. 오! 잠깐만, 이거 뭐 뮤직비디오예요?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예요? 아니면 TV 커머셜 광고예요? 아, 헷갈리는데? 와. 오! 아니 무슨 여러 명이 모여서 꽃을 표현하는 것 같아. 와. 아, 이거 미쳤어. 와. 감탄하고 보게 되는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이게 무슨 예술 작품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춤은 잘 모르지만 그냥 계속 와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. 이 퍼포먼스 비디오 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잖아요. 저도 뭐 유튜브에 추천 영상이 뜨면서 보는데, 차라리 이렇게 완전 어두운 배경에다가 약간 좀 환한 옷을 입고 단순한 연출인 것 같으면서도 단순한 연출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아무튼 되게 좋아요. 일단 안무가 무슨 댄스 경연대회 나가는 무슨 댄스팀 마냥 좀 절도 있고 엣지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멋있었고, 특히 그 여러 명이 원을 그리면서 약간 마치 꽃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안무 있잖아요. 그게 너무 멋있었고, UDN의 인트로를 딱 들어보면 뭔가 좀 느낌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하이브리드적인,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에서 되게 맞춰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.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멤버들의 아웃핏이 착장이 굉장히 괜찮았다. 진짜 솔저 같은 느낌이었어. 뭔가 군인같이 좀 절도 있는 느낌을 보여주려 한 것 같은 그런 착장이 전 너무 멋있었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야, 이거 뭐 감탄하면서 보게 됐는데, 이러니까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궁금하다. 제 생각에는 R&B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티저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조금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눈시울이 조금 붉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